1973년 8월 이집트 대통령 아누아르 사다트는 파이살 왕을 만나기 위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은밀히 방문했습니다. 사다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석유를 사용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파이살 왕은 오펙의 아랍 회원국들이 석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자 아랍 산유국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줄였으며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2014년 어느 겨울날 석유 치킨 게임의 서막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시 한번 석유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대신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유가 최고치를 찍고 난 후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하락하지만 왕국은 생산량 감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디는 11월 27일 카르텔의 마지막 회의에서 오펙이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만큼이나 치밀하게 준비된 사우디의 작전이 앞으로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개미들은 유가가 좀 떨어졌다며 신나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배럴당 105달러에서 110달러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한 후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여름에 112불을 찍었고 사우디의 거짓소스와 뒷돈받은 언론들은 일제히 배럴당 200달러 유가가 임박했다는 기사를 배출하며 개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6월에 배럴당 112달러에서 12월 중순에 6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많은 뉴스와 예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펙이 미국 셰일을 겨냥했다. 미국과 사우디가 편을 먹고 러시아 길들기에 나섰다. 미국이 사우디 뒤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수많은 음모론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하나같은 결론은 이러다 말겠지였습니다. 왕국을 유지하는데 최소 80불로 예산이 맞춰진 사우디가 재살 깎아먹으면서 오랫동안 하지 못할 거고 2015년 말까지 유가는 100불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설사 100불이 아니더라도 최소 80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금융권 리포트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자칭 만물박사 강용석이 썰전에 나와서 치킨게임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벌이는 거라고 이빨을 텁니다. 미국 정유소들이 베네수엘라 해비 오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또 2015년 한 해에만 미국 석유회사의 3분의 1이 도산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결과부터 말하자면 2015년 봄까지 개미들은 바닥을 잡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재산도 모자라 빚까지 내면서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떨어진 건 반드시 다시 오르게 되어 있고 그게 석유라면 더욱더 그렇다였습니다. 사우디가 왜 치킨게임을 시작한 건지에 대한 언론의 예측 중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불행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박은 더 치밀하고 복잡했습니다. 왕국은 석유전쟁에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단가와 유전당 짧은 생명력으로 더 높은 가격이 필요했던 미국 셰일을 시장에서 젖히고 세계 원유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되찾으려는 계획이었고 둘째는 시리아 내전에서 사우디의 반대편인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두 라이벌인 러시아와 이란을 처벌하고 싶어서였습니다. 2011년 시리아 봉기가 시작된 이래 지역 맹주들과 세계 강대국은 그곳에서 일련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 이후 아랍세계의 전통적인 권력 중심지였던 이집트, 사우디 및 기타 걸프 국가들은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의 영향력 향상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핵무기의 야망과 새로운 이라크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리아와의 동맹까지 당시에 러시아와 이란은 국가 재정이 안정적인 유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는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 배럴당 약 100불의 가격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서구의 제재와 경제적 고립에 직면했던 이란은 더 높은 가격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이란은 사우디의 행동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11월 30일 오펙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결과에 따라 이란 돈 리알은 달러 대비 거의 6% 하락했습니다. 왕국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격 하락을 보충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 외환 보유고에 숨겨져 있는 7,500달러의 일부를 사용하여 수익 감소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차명 계좌들이 일제히 유가를 쇼팅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거대 어울머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 짓고 헤엄치는 중이었고, 그런 줄도 모른 채 개미들은 유가가 5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투자를 외치며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적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쉽게 바꿀 거라는 증거가 거의 없었고, 더 나쁜 것은 사우디 정책이 역효과를 낼수 있어 러시아와 특히 이란이 중동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더 비타협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셰일 업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었지만, 반면 사우디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에너지 독립이라는 오랜 수건 사업을 코앞에 둔 우방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게 결국 일본의 진주만 공수처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렇게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2탄을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거기까지.